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자, 예수님은 70인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초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주일날에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렸잖아.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바람 피우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세속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세속적인 삶, 예?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바이어를 만나고 공장에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쓴뿌리를 얻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 관계는 땅에 속한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만남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렇지만 관계는 땅에 속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내가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얼마든지 개선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도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게 되면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8절과 19절에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 20절과 21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한 부분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우리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권위 때문입니다. 권위. 그래서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파쿠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래라고 하는 천치사의 히포와 듣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쿠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복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권위 아래의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뒤처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당시의 종들은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일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농땡이 부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실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성실은 꾸밈과 이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 2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합니다. 주차 봉사를 할 때도 주께 하듯 하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신방할 때도 우리가 주께 하듯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 직장에서의 어떤 삶, 사소한 일은 주께 하듯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이라든지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든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감당한다든지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는 주께 하듯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책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어떤 것이 크게 보이고 어떤 것은 작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크고 작은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사소하게 작은 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바울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노예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 중에서 그 시대에 가장 잔혹하고 비참한 일은 노예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잔혹한 노예로 살아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어떤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어떤 윤리 강령을 만든다고 해서 강압적인 명령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어떤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예전에 제5공화국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사회를 정화한다고 하면서요,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삼청 교육대에 보냈습니다. 좀 막 군대 생활할 때 들어와서 막 그분들이 열심히 막 봉체조 하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사회가 정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삼청 교육대에 갔다 와서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도리어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분노만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삼청 교육대 다녀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변화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만 가득 차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은요,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마음이 움직여져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번도 불합리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민중들이 원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라, 뭐 이런 말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언제 예수님이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라,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예 제도가 합당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낮고 천한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 다섯이나 둘만큼 정욕에 목말라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은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제도와 조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와 조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 자녀가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데 왜 여러분 자녀가 변화 안 됩니까? 잔소리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따뜻한 마음, 함께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죽게 하듯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역사를 해야 마음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과 모든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말할 때도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거든요. 자, 예배서 5장 25절의 말씀은 남자들만 한번 좀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된 자들에게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은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자매님들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의 함을 말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왜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관계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코람데오, 요셉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사랑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고 죽게 하듯 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 사랑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보게 되면 죽게 하듯 할 수 없는 상황, 죽게 하듯 할 수 없는 인간, 예? 사랑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남자끼리 한번 얘기해 봐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주님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까? 주님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내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지만은 복종할 수 없는 인간들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에게는 복종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뭐 사람 의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께로부터 받을 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삶이 힘들어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업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상이 뭡니까?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뭐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일상의 삶을 죽게 하듯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왕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보면은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던가요?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죠? 누가 여러분을 핍박해요? 예수 믿는 인간들이 핍박합니다. 회식의 자리에서 누가 여러분을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죠. 여기 핍박한 사람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야, 너 그만 좀 티 좀 그만해라. 너만 예수 믿냐, 인마? 나도 예수 믿어. 너 몇 년 믿었어? 10년? 나 30년 믿었단 말이야. 분위기 깨지 마, 인마. 왜 그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보게 되면 내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살아가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기업의 상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되면 왜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일이 회사일이 아니라 바로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회사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기업의 상을 얻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억울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게 되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은 정말 음란하고 배역하고 썩고 부패하고 더럽고 그리고 지약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라. 한 줌의 소금이 되어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까? 2.7%의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의 염분이 나머지 97.3%의 성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패해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전에 나와서 손뼉을 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그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세상이 악하다고 핑계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